전남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. 전남 동부권에서만 4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지자체마다 질병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여수에 사는 66살 박모 씨가 병원에서 숨진 것은 지난달 26일. 돌게장과 전어회를 먹은 뒤 설사 증세를 보였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순천에서도 지난달 27일 비브리오 폐혈증 증세를 보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네, 집에서 담가드리고 이제 전어 사시고 있는 거 그쪽에 뭐 수산시장 뭐 거기에서 떠다가 예,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. 지금까지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광양 2명, 여수와 순천 각각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. 3명 발병에 1명이 숨진 지난해에 비해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. 지자체들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고위험군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간 경화가 있다거나 하는 간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은 특히 생식으로 드시는 것이 이렇게 금하는 것이 굉장히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 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